이런 초록초록한 공원에 간만에 나오니까는 너무 좋대. 아, 필구 엄마, 너는 여기 우지 않았노? 아, 제가 필구랑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요. 좋은 데 알아보다가 수도권 매립지 주민 체육공원을 알게 됐는데요. 여기 인천 사람들도 아직 잘 모르는 핫플레이스래요. 아이구마. 아, 나는 여기가 수도권 매립지라 해서 쓰레기 냄새도 날 것 같다고 막 이 근처에 와볼 생각도 안 했구만. 아이고, 공원도 있고 오다 보니까 막 캠핑장도 보이고 골프장도 있는 것 같대. 맞나? 네. 아, 여기는 1992년부터 2000년도까지 쓰레기들이 매립되었던 제1매립지인데요. 지금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, 문화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어요. 여기 오길 잘했죠? 우리 필구 벌써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 봐요. 아유, 그래 그래. 우리 덕성이도 같이 오자니까는 이 카스나가 응? 우찌 하루도 빠짐없이 약속했는지. 그만 내만 왔다 아이가. 아, 너무 아쉽네요. 아, 근데 언니, 저기 보이세요? 여기 옆에 있는 제2매립지까지는 매립이 종료됐지만 저 멀리 제3매립지에는 아직도 서울시, 경기도, 인천의 쓰레기들을 나르는 대형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다니고 있어요. 연간 약 340만 톤 이상의 쓰레기들이 3-1 매립지에 묻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엄마야, 아, 그리 많은 쓰레기들을 땅에 못 다가나. 나만 할 땅이 없겠다 아이가. 아이고, 이 일을 어쩌면 좋노.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하고 재활용도 잘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쓰레기들이 발생지에서 처리될 수 있게 우리나라 국민들과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. 아이고, 필구 엄마, 니 으스로 똑똑하대. 오늘 좋은 데도 알려줬으니까 나 기분이 남아. 내가 밥 쏜다. 아휴, 배고프다. 부득 밥 먹으러 가자. 아휴, 드스나 이놈의 가시나 어디 갔나.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.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향한 힘찬 첫 발걸음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친환경 자원순환, 인류도시를 꿈꾸는 인천광역시가 함께합니다.